이놈 봐라. 이건 인간성도 탄핵감이네. 심사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아 그거 제가 네. 오늘 석유TV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. 네, 저희 이제 요약 좀 요약하자면 네. 그리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네,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어제 법관 탄핵은 이 우리나라 헌정상 최초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?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가 드디어 완전체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. 왜? 모든 권력 중에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 권력이 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헌법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사법부는 철밥통 권력이었다는 거죠. 사법시험 권력이었다. 국민이 통제할 수도 없고 국민이 선출할 수도 없는 권력이어서 지네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번에 법관 탄핵이 됨으로써 이 사법부 권력도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리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탄핵을 시킨다. 아 그러니까 국민 주권 원리가 이번 법관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에도 실현이 되는 순간이었다.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. 이것은 하나의 물꼬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.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성근이 다급해져가지고 네. 자기가 녹음해 놓은 거를 이제 공개해버린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귀신 작전. 네.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. 막 이런 거고 다음편은 이제 동정론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같고. 네.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 매를 벌었어요. 그래서 민주당 했죠. 의원들이 더 이놈 봐라. 이건 인간성도 탄핵감이네. 오늘 아침에 그런 발언이 있었죠.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막 얘기했죠. 네. 그러면서 161명이 발의했는데 네. 나중에 179명이 찬성해 버렸잖아요. 네. 더 늘어나 버렸어요, 오히려. 네. 계속 쭉 늘어났죠. 그리고 네. 이 임성근이 의도된 네. 이건 의도된 묶인 작전인데 네. 그냥 계획된 철저하게 계획된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사기서를 냈거든요. 그러니까. 그 시점이 뭐냐면은 4월 달에 총선에서 이탄희 그렇죠. 판사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네. 그리고 법 요건이 180석 가까이 얻어버리니까 네. 아, 탄핵이 현실화 되겠네 그렇죠. 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머리를 쓰고 도망가겠다. 그러니까.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서를 낸 건데 그냥 사실서 내면 안 봐줄 것 같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댄 거예요. 그렇죠. 아프실 예정이라고. 네. 근데 그게 꾀병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김명수 대변인 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냥 병가 내고 좀 쉬면 되지 않냐. 예,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어차피 자연퇴직하니까 그냥 기다려라. 그런데 이제 계속 말 안 듣고 이제 탄핵 이야기 꺼내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에 유도한 것 같아요. 이건 유도한 거예요. 예. 녹음기를 저는... 들고 왔다. 녹취를 하겠다는 뭐냐면은 유도 발언을 이제 해서 탄핵 이야기를 꺼내게끔 유도한 거죠.